화이팅! 자, 전국에 계신 변신을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얘기를 좀 나눌 거냐면 변시 생물과 이제 피트 생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점을 알아야지 변시에서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은 변시를 기존에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도 듣겠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지금 피트 생물을 공부했는 학생들이 있죠. 피트 쪽을 이제 공부를 이제 했는데 변시 쪽에 이제 1차 시험인 생물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이제 촬영하게 되었어요. 어떤 목적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차이점을 알아야 합격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건 뭐냐면 시험 범위를 좀 비교할 건데, 근데 시험 범위는 의외로 피트하고 변시가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미묘한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피트 생물. 자, 피트 생물 같은 경우는 세포학, 유전학, 분자 생물학, 동물 생리학, 식생 분진이라고 해서 식물 생태 분류 진화인데, 피트 생물은 총 25문항이 나옵니다. 변시 생물은 10문제거든. 근데 피트 생물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평균적으로. 세포학에서 한 4문제에서 5문제. 이때 세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피트 같은 경우는 뭐, 단백질, 포도당, 뭐, 거기서 시작해서 세포 소기관, 강압성, 세포, 호흡, 효소, 이런 거 막 다 나옵니다. 4개에서 5문제 정도 되고, 유전학이라고 하면 이제 유전의 법칙 관련된 건데, 거기에서 의외로 피트는 많이 내진 않아요. 한 문제 정도 나오고, 분자 생물학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분자 생물학에서 4문제에서 5문제 나오고, 동물 생리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다 나와. 그러니까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는데, 여기에서 8문제에서 생식하고 발생까지 합치면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합치면 10문제 정도 되고, 10문제죠? 그러면 식생 분진이죠. 분류에서 한 문제, 진화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식물에서 평균입니다. 평균 2문제, 생태에서도 한 2문제에서 한 문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이렇게 해서 대략 총 25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피트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넓은 것도 있지만 골고루 다 나옵니다. 골고루 다 나와요. 이게 피트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피트는 시험 범위가 잡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파트가 세포학입니다. 세포학인데 생명의 특성, 구성 물질, 구조와 기능, 수송, 효소, 세포 강압성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게 세포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온다 이 뜻이야. 알겠지? 그다음에 이제 피트 생물 같은 경우는 유전학인데, 유전 법칙 여기서는 실제로 많이 안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 분자 생물학에서 한 4문제에서 5문제 나온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DNA 구조부터 해서 뭐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 생리학 같은 경우도, 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피트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트 같은 경우는 소화계부터 시작해서 호흡계, 순환계, 면역계 쭉 보면 알겠지만 총 한 12개 정도 되는 단원에 걸쳐서 어떻게 나오냐면 8개에서 10개 정도 나옵니다. 어디까지 포함해서? 생식과 발생. 알겠지? 그래서 피트 같은 경우는 동물 생리학의 목매다라. 목매답니다. 근데 좀 이따가 얘기했지만 변시는 동물 생리학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피트는 식물도 되게 많이 나오죠. 식물. 식물에서 막 2문제. 많이 나올 때는 한 3문제까지 나오고, 진화와 분류. 한 문제씩 나옵니다. 진화와 분류. 그래서 진화하고 분류하는 거 나오고, 마지막으로 생태에서 행동생태학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행동생태부터 해가지고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피트를 지금 공부를 이제 했는데, 지금 변시를 준비한 학생들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피트 공부했는 학생들 알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아.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시험 범위.
변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문제는 열 문제야. 변시는 한번 볼게. 변시는 변시 생물은 변리사 생물은 문제는 열 문제인데 지금 딱 보면은 시험 범위가 피트하고 뭐 좁고 그런 건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포와 유전화 분자 생물화 동물 생리학 야 여기 하나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어? 식물이 빠져 있죠. 그래서 변시 생물에서는 여러분들 피트할 때 공부할 때 힘들었던 거 있죠. 식물은 거의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식물. 그래서 생태 분류 진화인데 뭐 예를 들어 생태에서 평균입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고 분류 진화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다음 열 문제잖아. 열 문제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세포학에서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와요. 분자 생물학 있죠? 이제 분자 생물학 좀 나오겠죠.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동물 생리학에서 아까 피트는 한 여덟 문제에서 열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략보다 다섯 문제, 여덟 문제, 열 문제. 맞죠? 한 열 문제 정도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피트하고 가장 차이점 뭐냐? 피트는 동물 생리학 할 때 한 8문제에서 10문제 나오니까 암기할 게 엄청 많아. 근데 변시 생물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낮죠. 동물 생리학이 엄청 적게 나옵니다. 엄청 적게 나오고, 그 다음, 분자 생물학 같은 경우도 변시 생물은 실험이 안 나와. 다 뭐냐면, 이론형. 개념을 물어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걸 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시험 범위 파트 자체는 피트하고 많은 차이는 없지만 문항의 어떤 강약 중강약을 봤을 때 동물 생리학이 엄청 적게 나온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 지금 보면 변시 생물입니다. 변시 생물에서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양한 파트가 있는데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보세요. 주로 세포 구조라고 해서 세포 소기가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포 호흡에서 한 문제, 강압성에서 한 문제. 그래서 보통 요거를 우리가 세포학이라고 하는데 세포학에서 한 세, 네 문제, 한 세 문제 정도 나와요. 맞죠? 세포학에서.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면 딱 맞지? 그래서 세포 호흡 한 문제, 강압성 한 문제, 세포 소기관 한 문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 생식과 발생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변생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유전학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복제, 전사, 번역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파트별로 한 문제씩 나올 때도 있는데, 보통 동그라미 쳤는 데서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정도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 됐고, 이게 분자 생물학이고, 마지막인데, 자, 마지막이 이렇게 많잖아. 많은데 보세요. 지금 보면 뭐 진화하고 분류하고 합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죠. 한 문제 나오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동물 생리학이 보세요. 동물 생리학. 동물 생리학이 똑같이 있지만 변리사 생물에서는 이게 다 내지 않아. 주로 어디서 나온지 가르치면 소화계. 그다음에 면역계. 그다음에 내분비계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 정도 되는 파트에서 한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생태계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와서 마무리가 돼.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파트를 뭐 많이 적어놨지만 결국 주로 나오는 파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는 파트. 그래서 피트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집중해서 나오는 게 변리사 생물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주제는 뭐니 뭐니 해도 난이도죠. 난이도 얘기할 때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피트가 난이도가 높다, 변리사가 뭐 난이도가 높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이 난이도는 뭐냐면 문제를 내는 방식이야. 내는 방식인데 피트 생물 보면은 추론형 복잡하고 이게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복잡한 거야. 긴 문장을 사용합니다. 긴 문장을 사용해. 근데 변리사 생물은 어떤 거냐면 변리사 생물은 이해형, 지식형, 비추론형 짧은 문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변리사 생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모르면 틀려. 알겠죠? 무슨 말이죠? 모르면 틀리는 거야. 문제 안에 추론할 게 없어.
근데 피트 생물은 문장이 길기 때문에 요 안에서 추론할 수 있어. 근데 뭐냐? 별 생물은 지식형, 비추론형, 짧은 문항. 그래서 모르면 틀리는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한 만큼 나와요. 한 만큼. 공부한 만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푸는 건 아니고 한번 피트 생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예를 들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지금. 딱 봐도 기분 나쁘죠. 이거는 피트 생물인데 지금 어떤 거냐면 삼투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내고 싶잖아. 그러면 막 구구절절 막 소설을 쓰는 겁니다. 막저 피트 공부했는 애들은 대충 알죠. 막 소설을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상황들 정리하고 막 해야 돼. 지금 삼투를 내려고 하는데 피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긴 문장에다가 추론형을 내는 겁니다. 그게 이 시험의 목적이야. 그러나 똑같은 삼투지만 잘 봐. 변리사 생물이 어떤지 보자. 이렇게 나와요. 아까 이해형, 지식형, 비추론형이라고 했잖아. 바로 그거지. 바로 봐봐. 이거. 빵! 삼투지. 똑같은 삼투인데. 똑같은 삼투인데. 피트는 이런 식으로 삼투를 접근하는 거고, 변리사 생물은 삼투를 뭐다? 그렇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뭐냐? 지식형. 이해를 하면 풀죠. 이해형. 비추론형. 그 다음에 짧은 문항. 맞죠? 네 가지 특징입니다. 요거 알면은, 아, 변리사 생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나 이거 공부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만약 피트 생물에서 좀 힘든 학생들은 별의 생물에서 충분히 할수 있죠.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뭐 피트가 뭐 문장이 기니까 피트가 더뭐 난이도가 높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별의 생물 같은 경우는 삼투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내는 거야. 그래서 알면은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뭐둘다다 뽑는 어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별의생물에 이렇게 뽑는 방식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공부한 만큼 나옵니다. 공부한 만큼. 공부한 만큼. 그날 당일 컨디션이 크게 좌우하지 않아. 왜냐면 당일 컨디션이 좋아야지 이 글자 잘 읽거든. 아침에 컨디션이 좋아야 돼. 문제 풀려면. 근데 만약 별의생물 같은 경우는 본인이 꾸준하게 공부했으면 이런 지식형은 뭐다? 본인이 조금 컨디션이 나빠도 풀수 있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하나 더 해볼게. 만약에 피트 생물에서 뭘 낸다? 뭘 내느냐 하면, 자, 봐도 답답하다 이 말이지. 자, 피트 생물인데 강압성 문제를 결국 내려고 하는 거야. 봐봐, 강압성. 결국은 강압성을 내려고 하는데 피트는 이러한 자료와 이러한 자료를 주고 또 상당히 길어. 그리고 뭐냐면 보기도 상당히 길어. 그래서 뭐냐면 길다는 게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피트는 추론, 긴 문장. 맞죠? 긴 문장입니다. 추론을 해야 되고 긴 문장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지식형보다는 추론과 긴 문장입니다. 이거를 해독을 해야 돼. 그러나 잘봐 다시. 이건 피트야. 강압성 문제가 이래. 근데 변신은 강압성 문제가 어떻게 내리냐면 이래 내는 거야. 봐봐. 이제 알겠어요? 강압성. 2002년 최근 문제죠. 최근. 최근 변리사 자연과학 26번 문제입니다. 근데 다 이런 식이야. 대부분이. 뭐냐면 다시 강조합니다. 변리사는 추론형이 아니죠. 지식형, 이론형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죠. 이해형. 그 다음에 추론은 안 하죠. 비추론형.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뭐다? 짧은 문항이다. 짧은 문항. 이렇게 해서 알면은 맞추고 모르면 틀리죠. 그래서 본인이 학습을 강압성에 대해서 했으면은 맞출 수 있는 거고, 학습을 안 했으면 그냥 틀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트와 변리사 생물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요것만 알아도 오늘 영상 잘 이해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좀할 거냐면, 수험 전략의 공부하는 전략의 비교를 좀 할게요. 변리사하고 피트 가지고 좀 얘기할 건데, 피트는 여러분들 공부했는 학생들이 있죠. 지금 이 영상 듣는 학생들 중에서 보통 1년이면 짧은 거죠. 1년에서 2년 동안 생물만 공부해야 돼. 진짜 생물만 공부해야 돼. 그래서 보면은 피트 생물은 이렇게 하잖아. 기초 생물, 기본 생물, 심화 생물, 고급 생물. 진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개월만 잡아도
이론하는데 8개월에서 10개월 걸려요. 그게 피트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어떤 거 풀어야 돼? 피트 생물하는 애들은 피트 생물만 푸는 게 아니고 MD 의대, MD 기출, 임용 기출 이런 거 다 풀어야 돼.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 풀이하고 식생분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피트는 식생분지, 식물 생태 분류 진화, 이론과 문풀까지 다 해야 돼.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그러니까 뭐다? 이거 아무리 빨리 끝내도 피트 같은 경우는 생물만 1, 2년 걸리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바로 피트야. 그런데 봐봐. 변신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제가 좀 해줄 거냐면 이 결론부터 달라요. 결론부터 다릅니다. 피트는 1년에서 2년이야. 이 생물 공부만. 그런데 변신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아요. 변신은 한 3개월이면 돼. 3개월. 3개월이면 생물 공부가 되죠. 어떻게 하느냐면 보통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를 하면 변리사는 기본 이론만 들으면 됩니다. 기본 이론. 기본 이론. 10개 맞추는 거기 때문에. 맞죠? 10개. 변리사 생물은 10문항 나오거든. 이론. 뭐 심화 이론 이런 것도 없어요. 기본 이론만 딱 들으면 돼. 이론은. 그 다음에 뭐 안 했냐면 변시 20년치 생물 기출 문제 풀이를 합니다. 1개월 걸려. 자,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요게 필수입니다. 작년에 가르쳐 보니까 한 20년치 푸는데 많이 없어요. 왜? 10문제기 때문에 200문항입니다. 200문항. 그러면 기출 풀면서 뭐 안 했냐면 기출 풀면서 앞에서 배웠는 이론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죠. 효율을 극대화시키죠. 그래서 2개월, 1개월 합쳐서 보통 3개월이고 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기출 20년치 저와 같이 정리한 다음에 필수까지죠. 3개월하고 공부하고 갔어. 그러면 뭐다? 10문제 맞춘 애들도 있고요. 보통 뭐다? 이 정도 하면은 그렇지. 한 8문항 정도 맞춥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8문항이면 자연과학은 엄청 많이 맞춘 거야. 합격권이야, 합격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뭐다? 이게 필수야. 근데 만약에 10개 진짜 맞춰야 되겠다. 이런 애들 있잖아. 그래서 시간 많이 안 걸려. 1개월이잖아. 만약에 내가 10개를 다 맞춰야 되겠다. 파이나 모의고사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단원별 문제풀이. 1개월. 요거는 뭐다? 필수는 아니죠. 옵션. 옵션, 옵션. 여기까지 하는 애들은 뭐다? 나는 지금 생물 엄청 잘하기 때문에, 생물 엄청 잘하기 때문에 나는 10개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단원별 해도 돼요. 근데, 뭐, 그거보다는 보통은, 뭐, 법도 공부해야 되잖아. 변리사는. 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문제에서, 뭐다? 8문제 정도. 작년에 가르쳐 보니까 가능해. 충분해.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수험 전략까지, 어떻게 기간이 걸리는지. 기간도 중요하잖아, 사실은. 여러분들, 기간. 기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했어. 자, 그래서, 자, 이제 앞에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 캐스트, 이 영상을 듣는 수험생들은 아마 뭐, 의대도 있겠지만, 피트. 피트 공부하다가, 생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약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약사가 되어서 변리사 준비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것 같아. 맞지? 근데 오늘 여기서의 목적은, 이제 피트 생물하고 변리사 생물하고의 차이점. 그리고 수험 공부하는 그 기간의 차이. 그 다음에 난이도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아까 피트는 봤죠? 막 길고 추론형으로 내지만, 변리사 생물 같은 경우는 지식형 이론형으로 깔끔하게 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피트 생물하고 안 맞는 애들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지금 캐스트 듣는 애들 중에서. 맞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변리사 생물 아까 전에 문제 나온 거 보니까 지식형 이론형을 딱 봤을 때 나는 이 문항이 내가 수험 생활할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 변리사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깔끔해, 깔끔해. 그래서 피트 생물에서 좀 자기하고 공부가 안 맞는 학생들은 오늘 이 캐스트를 보면서 변리사 생물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뭐 한다? 과감하게, 항상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겁니다.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또 좋은 결정을 해서 저와 함께 피트 생물이 아니라 변리사 생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오래 걸리지도 않죠? 공부하는 소중한 시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이상 여러분과 함께 변시 생물과 피트 생물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구체적인 또 공부에 대한 거는 실전 강의에서, 변리사 생물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박윤이었고요.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